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열 고수 시간입니다. 중장기 투자를 위해서 어떤 투자 철학으로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이 시간 통해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열 고수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고수는 목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주담이입니다. 양력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주담이는 전직 투자 자문사의 운용력, 현직은 상장사의 공시와 IR, PR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에 더욱 기대되는 이력인 것 같은데요. 철학도 볼게요. 네, 매크로를 유의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자입니다. 매크로 이슈도 주시하면서 투자를 하는 꼼꼼한 고수인 것 같네요. 바로 수익률 베스트 3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유리는 주담이의 대표 종목이죠. K푸드 하면 떠오르는 삼양식품입니다. 이 차곡차곡 수익을 올려가고 있는 기분 좋은 종목이고요. 7.35%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2위 종목은 DDL5 관련주로 소개했던 ISC고요. 3위 종목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비츠로셀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소개했던 가장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벌써 순위에 있는 걸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종목의 투자 힌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시장의 대세는 미국의 투자에 있다입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기업인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투데이 JR 고수 시간입니다. 숨어있는 고수분들의 투자 비법과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재룡전기네요. 네, 사업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는 변압기가 주된 상품입니다. 차단기, 배전기기 등 중전기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보시면 변압기 매출이 사실 100%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현황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월 5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까지 고려하면 총 18건의 수주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1분기 15%에서 2분기에는 32%까지 증가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 잔고는 2분기 기준 1,356억 원, 전분기 대비 약 58%,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25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그 모멘텀이 수출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아진 수주 잔고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국향 변압기 수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와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알고 계시는 인플레 감축법, 즉 IRA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멕시코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마이너스 가격 현상으로 이거를 제어하기 위한 변압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앵커 생각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최근에 원화가 가파르게 달러 대비 하락한 부분, 즉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 기업도 수혜가 분명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미국에서의 매출 성장 가능성이 짚어지는지는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망에서 보시면 이미 수주 잔고가 1,35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58%, 전년 대비 250% 증가한 상태고 전체 수주 잔고에서 미국향 수주 잔고 비중이 반기 기준 90%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은 약 77조 원의 자금을 전력 및 전기 인프라에 투자하게 됩니다. 자, 전기 인프라에 투자하면 어디가 필요할까? 바로 변압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는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전력 가격이 제로 이하로 낮아지는 마이너스 가격. 왜냐하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에도 이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전력 흐름을 받쳐주는 변압기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RA를 통한 여러 가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때 있어서 이 재령전기의 제품인 변압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이 전력 시스템 투자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재룡전기를 성장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성장주의 특징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PER 20배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신중한 점수까지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네, 80점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재룡전기는 그동안의 가치주였다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뀐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기엔 어렵고 그리고 이 FOMC 기준금리 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라볼 거는 실적과 정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0월달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겠죠. 더 확장시켜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재룡전기한테는 나쁘지 않은 어떤 모멘텀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000원, 보유기간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전기에 대한 재고수 추천 사유였고요. 앵커 포인트와 함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